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잉여맨입니다. 자, 오늘 할 상황극은요, 바로 학교에서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이라는 상황극입니다. 자, 상황극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누를 수 있는 시간 2초 드리겠습니다. 1, 2, 구독 눌러! 오늘의 문답 시간! 나는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이라고 말한다. 댓글 달아주세요, 여러분들. 어디서 늦었어. 지각이야. 또 선생님 또 혼나겠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지각을 했군요. 선생님 안 돼요. 그 레이저 빔만큼은. 이따가 받을 준비하세요. 선생님 프리셔야. 애들아 안녕. 애들아 안녕. 오늘은 새로운 전투력을 소개하겠어요. 아니 전학생인가? 하여튼 들어오세요. 전학생? 내린다. 심쿵 두근 두근 두근. 너무 이쁘게 생겼어. 여학생인가 봐. 저 그리핀 피부. 안녕 얘들아. 저 오둥투한 입술, 모든 것이 내 이상형이야. 두근두근 두근. 저 섹시한 몸매 좀 봐. 완전 S라인인걸. 완전 소주병 몸매야. 미칠 것만 같아. 두근 두근 심쿵 심쿵. 자신의 전투력과 나이를 알려주도록 하세요. 안녕 얘들아. 내 이름은 김일순이라고 해. 나이는 지금 17살이고 너희들과 같이 한 번에 쓰게 돼서 굉장히 기뻐. 너무 이뻐. 선생님 저는 어디 앉으면 되나요? 저기로 앉도록 하세요. 네 선생님. 내 옆자리. 안녕 친구야. 나 이 향긋한 이 냄새는 뭐지? 알코올 냄새야. 소주 먹고 왔나봐. 정말 냄새까지 마음에 들어. 흥분될 것 같아. 그래, 안녕. 안녕. 너 참 특이한 애구나. 재밌어. 너무 이쁘다 너. 난 그렇게 그녀를, 아니 그녀에게 빠져버렸다. 진급? 그녀를 어떻게 하면, 그녀에게 어떻게 고백할까 고민이다. 진급? 고민하였다. 오늘의 지구는 어떻게 폭발하는가에 대해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어요. 선생님! 선생님! 왜 그러시지요? 지구는 결국 원기옥으로 터지는 건가요? 결국엔 선호공 때문에 터지긴 마련입니다. 다들 선호공을 무서워하세요. 다들 전투력 좀 많이 채워놓고 오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업이 끝나. 너무 이뻐. 주성 주성. 저 옆태하며. 주성 주성.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?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. 어쩌면 좋지? 그녀에게 고백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그녀를 그 전학생 너무 이쁜 것 같아.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볼까? 아니야. 이상형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 죽겠는걸? 물어보는 게 좋겠어. 이거 리수나, 아니 전학생. 혹시 왜?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? 나는 추신수같이 팔을 잘 뻗는 아주 듬직한 남자가 이상형이야. 듬직한 남자? 그래 알았어. 듬직한 남자라. 어떻게 하면 듬직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거지?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바로 그거야. 그게 뭘까? 바로 그거야. 그게 뭐지? 그러면은 내가 그 뒷동산에서 벌레를 잡으면 리순이는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놓으면 리순이가 많이 놀라겠지? 리순이. 어머. 오늘 화장 씹어줬네. 화장 너무 잘 됐다. 리수야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 리수야? 벌레가! 나 듬직한 남자 잉여맨이야. 벌레잖아. 이 자식 리수님 괴롭히다니.
잣! 오 스폰지밥! 오 스폰지밥! 리스야 괜찮니? 오 너무 멋져! 징긋! 그렇게 리슨이나 나는 입맞춤을 하겠지? 에이 멍청이! 첫 키스까지! 벌레를 물을 거 참아야겠어! 어? 여민아! 어? 무슨 일이야?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고? 아니야!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거야? 아니야! 벌써 점심시간이잖아! 리수나 밥 잘 먹어! 나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! 그래 그거야! 리수님을 사로잡을 방법! 근데 벌레를 어디서 구하지? 저 나무가 좋겠다! 나무한테 가서 벌레를 구해서 리승이한테 보여주면 좋겠어! 너무 좋다! 일단은 나무 토끼를 만들어야겠지. 토끼 만들고 나무 삽! 흙에 또 벌레! 오! 벌레 나왔다! 야 요놈! 잡았다! 리승이가 많이 정도면 놀라겠는데? 꿈틀꿈틀거리는 거 보소 이거. 리스이가 화들짝 놀라겠구만. 리스나 기다려. 너의 입술은 내가 가진다. 사랑해 리스나. 너밖에 없어. 그래서 이제 나무 삽으로 또 흙에도 또 벌레가 잘 나오도록. 아 됐어 지렁이 세 마리. 좋구만. 이 정도는 부족하 이제. 좀 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극혐인 그런 벌레가 없을까? 아하! 여기 여의봉이 있구만. 선인장 여의봉. 이걸 또 캐면은 벌레가 왕새 나오겠지? 와! 안 나오는데 왕창? 오 나왔다 또 나왔다. 오호! 이야 이거는 털이 달렸구만 이거. 리슨이가 이 정도면 놀라겠는데 많이? 리슨이 자리에다 빨리 놔야지. 리슨아 기다려. 너의 입술은 내 거야. 사랑해. 리슨이가 날. 리슨이 없다. 자리에다가 뿌려놔. 리슨이가 많이 놀라겠지 이거 보면. 그럼 난 듬직한 남자가 되고 리슨이는 나한테 반하고. 완벽해. 됐다. 왔다. 오늘 똥 씹어줬다. 오늘 바나나 똥 씹이다. 놀라는구만. 리슨아 내가! 리슨아 무슨 일이야? 벌레가! 내 자리에 벌레가! 비켜 내가! 내가 비켜 뭐야 니가 뭐지? 어? 시비도 꼬는 부분 아니야? 이 시 비싼 놈들을 오늘 신당에 한번 구워 먹자. 뭐야? 아이 시비도 꼬는 부분. 저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? 오 성충이들. 아 지렁이네 생으로. 야 오늘 육즙 개쩌는다. 나한테 좋은 녀석들을 골라 왔구만은. 리슨이가 벌레를 좋아해. 바삭바삭한 녀석도 하네. 시리는구만 식감이. 이거 완전 나초 저리 가라 야. 이게 징그러운 거 먹다니. 너도 한번 먹어봐. 신세카이가 열릴 거야. 무슨 맛인데? 오. 퇴. 개맛 없어. 나 개맛 없다고. 다른 것도 구워봐. 뭐야? 다른 거. 리슨이가 벌레를 안 무서워하잖아. 죽기 전까지 아주 발버둥이 심한 녀석이군 이 녀석. 구워줘라 염. 리스나? 이 녀석도 바삭바삭해졌고. 리스나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야. 어 이걸 줄 테니까 나랑 사귀어 줄래? 빠빠라빠 빠빠라. 나랑 사귀어 줄래? 내가 먹여줄게. 난 이렇게 고르곡? 리스니에게 벌레를 먹여서 벌레를 먹여서 사귀게 되었다. 사랑해. I love you so much. 에이
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식용 지렁이 모드를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네,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